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되게 하시고 실제 유일한 힘인 것을 깨닫고 그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도록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마음 안으로 하나님 내주하셔서 기쁨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의하며 발견하며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유아 세례를 했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부모가 되어보니까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자녀 키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돈도 둬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부모라고 고민이 없습니까? 부모가 고민이 많죠. 근데 자녀는 부모가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럼 뭘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씻고 자녀 앞에서는 본을 보내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 한 20년 동안 아이에게 그것을 심어주면 아이가 정말 갑부처럼 믿음의 갑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아이를 키워내는 그 성실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방박사 얘기하면서 미리 크리스마스 했죠? 그죠? 네, 크리스마스가 우리 10월에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재밌게 본 영화가 여러 개가 있겠지만 제가 본 영화 중에 뭐 내용은 뭐 하여간 아이가 굉장히 손에 땀을 쥐고 끝까지 재밌게 봤던 드라마도 있었고 그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돼서 영화도 나왔었어요. 혹시 도망자라는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영화 아세요? 리차드 캠블이라고 네, 리차드 킴블 그러면 아시잖아요. 그죠? 리차드 킴블이 시카고의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그 시카고에서 가장 유명한 그 비싼 주택단지에 큰 저택을 지니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아내 헬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현장을 옆에서 봤어요. 죽이는 현장은 못 봤지만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범인을 쫓아가다가 결국에 거기 남아있는 지문들과 온갖 증거들 때문에 아내를 죽인 범인으로 몰려서 누명을 쓰고 도망자로 막 쫓겨다니는 그래서 킴블이 막 그 쫓겨다니다가 잡힐 듯 또 도망가는 그런 걸 보면서 손에 땀을 쥐었던 그런 기억이 혹시 있어요? 왜 그 영화를 보고 공감했을까요?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이 공감과 공포를 동시에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도 우리 삶에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안에도 별안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손에 땀을 쥐면서 저게 도망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죽인 범인을 잡고 회복해야 될 텐데 이렇게 끝까지 봤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가 지난주에 동방박사를 통해서 소개했던 예수의 상황과 전혀 다른 그런 장면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동방박사들의 사건 안에서는 어떻게 됐죠? 열방의 박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장면이 바뀌었어요. 왕이 도망자가 된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가 되어서 도망가게 되었어요.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떠났다고요? 밤에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밤에. 다시 말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겨를이 없이 야반도주한 거예요. 뭐 짐을 쌀 게 있었겠습니까? 무슨 가져갈 게 있었겠어요? 몸 하나 달랑 빠져나온 거예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으로 도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이 도망을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성도의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요셉에게 알려졌는데 요셉이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왕으로 경배가 됐는데 라고 말했으면 그리고 주저했으면 아마 이런 보호는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중요한 에이전트가 된 거예요. 도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백성들의 고통의 현장을 함께 다니신 이 동행의 현장에 끝까지 살아남게 하는 한 성도의 보호, 하나님이 성도의 가슴 안에 풍겨져서 보호를 받는 이 일, 이 역사가 한 성도의 경건 안에서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요셉이 얼마나 경건이 대단했느냐,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런 일까지 이루었을까, 요셉의 실력을 소개할 마음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요셉이 왜 그 힘을 낼 수 있었는지 그걸 한번 추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헤롯이 펄펄 끓고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내를 이잡듯이 뒤지면서 두 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음모가 너무나 악랄하다는 거예요. 급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명령하고 도망가게 되었는데, 사실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만 아기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그 권능을 포기하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아기였던 예수님이 자기가 당하는 고통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옹야옹야 이러고 도망가야 되는구나, 옹야옹야 이러진 않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온전한 신이지만 온전한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는 인간 아기가 무지하게 부모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를 보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위기는 부모가 위기 대처를 못하면 죽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을 피부로 느끼면서 당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 잠깐 빼놓고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과 다르게 마태는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을 또 동일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만을 얘기합니다. 14절에 한번 볼까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피했는데 요셉이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고 돼 있죠. 이건 하나님의 지시였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지시하시기까지 애굽에 있어야만 됐어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반응해야 되는데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제정신인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명령 하나로 우리가 익숙하게 보았던 땅, 친척들, 내가 잠시 머물고 있던 장소라도 새빵이라도 이 자리에 머물러서 있는 것을 그걸 못 보고 또 떠나라고 하시나? 그리고 애굽에 가서 광야에 머물면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 땅에까지 가서 머물라고 하시나? 이게 제정신이신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이 질문의 문제가 우리 안에 반응돼야 될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셉은 물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즉각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냈어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의지를 발동해서 복종하는 애굽의 광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겨가서 애굽에 살게 되었는데 그 살게 된 일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요셉의 고민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요셉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 앞에서 요셉이 반응하게 됐다. 마리아는 빠져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데리고 갔다고. 요셉이 아기 예수와 그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기 예수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패키지예요.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자로 요셉을 보냈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그림을 그려주는 포인트는 동사였습니다. 데리고 라고 하는 동사. 그 동사가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뜻을 풀면 누구누구로부터 취하다, 누구누구로부터 위임을 받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용례들에 보면 이게 어떤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다 그런 성격과 내용이 그림이 그 동사 안에 담겨 있다고. 다시 말해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떠났다는 것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위임받아서 그 보호권을 위임받아서 떠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와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 아기 예수와 그를 육신의 에이전트가 돼서 낳게 했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보호하는 보호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호를 이 땅에 있는 한 성도에게 맡겨서 하시기로 작정했다는 일은 직접적인 신학적 적용을 할 수는 없지만 아주 많이 적용하면 오늘의 유아 세례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녀들을 보내세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패기치고 자라는 존재들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패기치고 자라요. 그래서 뭘 배우죠? 우리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배워요. 여러분 요즘 교육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애들이 지 마음대로 해요. 어른을 봐도 인사하지도 못하고 어른과 대화할 능력도 생기지 않았고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로부터 양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양육이 필요해요.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양육의 포인트는 매기고 하지마 눈을 부릅뜨고 해 여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주특기 번호 뭐죠? 소리 지르는 거, 윽박 지르는 거, 이런 거 잘하잖아요. 아, 주여. 이런 거 잘하죠?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에게 내가 스스로 살지 않고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즘은 애들이 그런다면서요. 길을 지나가다가 전봇대를 딱 만나면 전봇대 앞에 발을 툭 찬대요. 뭐야 너? 이러고 말한다는 거예요. 비켜! 이런다는 거예요. 자동차 앞에 지나가면서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 앞에 툭 부딪혔어요. 뭐야 너? 비켜, 나 자전거 타고 있잖아.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뭘 못 배웠죠? 의존을 못 배웠어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의존입니다. 그래서 의존하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되죠? 좌절을 배워야 돼요. 좌절을. 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구나. 그럼 그때 어떻게 하게 되죠? 엄마 어떻게 해야 돼요? 묻기 시작해요. 아빠 어떻게 해야 되죠? 묻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큰애를 낳아서 제가 처음 든 생각이 뭐였다고요? 내자로? 큰일 났다. 내가 아버지가 되다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러다 제 손에 들어왔던 책이 프란시스 쉐퍼 목사님의 딸인 수잔 쉐퍼 맥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독교인의 가정교육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안에 영국의 샤론 메이슨이라고 하는 경건한 교육학자의 사상이 나오는데 그 샤론 메이슨의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좌절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 세상의 모든 문화를 선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라.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라. 돈만 있으면 다 돼. 이걸 가르쳐주면 안 돼요. 돈 있어도 안 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 돼. 안 된다니까요. 학교에 좋은 학교에 가면 안 돼. 사람들을 잘 알고 있으면 돼. 이것도 안 된다니까요. 좌절이 필요해요. 빈 공간이 필요하다고. 사람 인맥이 많아? 아니요. 거기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아? 아니요. 돈에 빈 공간이 필요해요. 집이 늠름하면? 아니요. 거기 빈 공간이 필요해요. 거기 뭐가 필요하다고요? 좌절이 필요하다고요. 그 좌절이 담기는 빈 공간에 뭐가 담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좌소를 정하시고 거기 앉으셔야 돼요. 그 좌절의 자리가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예요. 교육의 핵심은 좌절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의존하도록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신의 보호권을 한 성도의 경건에 위탁하셨어요. 이게 도박일까요?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위탁받은 그 명령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고난당해야 되고 아기 예수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 고난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에게는 가로로 놓여진 것 같아요. 그 고난이 자기들의 것이 아니에요. 마태의 의도에 의하면 누구의 것입니까?
요셉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책임을 지는 고난받는 자가 꼭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도 있고 공동체에도 있어요. 어디나 있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을 먼저 깨워서 경건의 앞장을 서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정을 가만히 보세요. 가정에서 잘 되는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둥을 받고 견고히 서 있는 가정은 자녀들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흔들흔들해.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랐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애가요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부모로 영접하기 전에, 주께서 입양하시기 전에는,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잘하질 못해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책임 고난을 지면서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가 있었기에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구원자가 되시는 이 구속의 사역이 이어질 수 있었다고요. 태어나서 유아 시절부터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책임을 지었던, 책임 고난을 지었던 요셉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위탁되어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할까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을 깨기 위해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성경에는 영웅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영웅입니까? 엘리야를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엘리야, 저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말은 그가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연약한 육신을 입은 인생으로 나왔다고요. 그러나 그가 영웅처럼 보입니다. 그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있다. 경건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동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영웅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반응했던 그 믿음의 문제, 교회 나오면 가장 센 게 뭐죠? 믿음이 센 사람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센 게 센 게 아니고 믿음을 세게 하신 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를 붙드는 게 센 거예요. 좀 더 고급스러운 말로 바꾸면 믿음은 은혜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믿음은 은혜 자체가 아니고 믿음은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서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것은 요셉 안에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실력이 아니에요. 간증을 할 수 있는 과거에 쌓여있는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고요. 뭐가 실력입니까? 은혜의 통로인 믿음으로 반응하게 했던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은혜가 요셉을 힘있게 일어나게 하는 궁극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깨닫는 일이죠. 은혜의 통로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붙드는 거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성정이 부드러워서 멀려, 늘 이렇게 보이는 온유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와와와 이렇게 걸걸걸, 하여간 직선적이기도 하고 조금 거칠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그건 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붙들기 위해서 경건으로 집중해야 될 통로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요셉에게 은혜가 주어져서 요셉에게 주어진 은혜가 힘이 되어서 그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공포스러운 순간이죠. 믿음이 있으면 안 무서울까요? 전혀 안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나는 믿음이 있어, 믿습니다, 난 안 무섭다, 믿습니다 이러면 안 무서워집니까? 믿음으로 더 무서워.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이 가능하게 했던, 그 파이프를 놓게 했던 원래 원천이 뭔가,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보려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나타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요셉은 쫓기고 있어요. 가족들을 보호하면서. 그리고 요셉은 도망가고 헤롯은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는 15절에 보면,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고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있어요.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은 오늘 안 다루려고 그래요. 이건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 15절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도가 자기 삶의 현장을 지키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맞닥뜨려서 은혜의 부흥의 사건들이 있어져서 오늘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힘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묵상해봤던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넘길 필요 없죠. 바로 직전에 있으니까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주신 겁니까? 아니, 결혼을 하려고 약혼자를 데리고 왔는데 약혼자가 배가 불러와요. 잉태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해서 소문내지 않고 이 여자의 인격을 다루기 위해서, 그 일은 우리가 벌써 말씀으로 다뤘습니다. 다루기 위해서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지시하셨죠. 아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누가복음에서 먼저 보았던 한 단어로 딱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한번 가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 복음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된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복음, 유앙겔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굿뉴스라고 하는 말이 처음 전해져요. 시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들판에 있었던 목자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라고 누가에게 분명하게 단어로, 한 단어로 이야기되기 전에 마태복음에 보면 잉태되었을 때 이미 요셉에게 천사가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다.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는 요셉에게 이미 그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이미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보면 광야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다음에 목자들에게 복음이라고 선포되기 전에 마태복음에 의하면 요셉에게 그 복음이 이미 선포가 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뭘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나? 복잡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힘을 낸 데는 자기에게 있었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의 통로인 믿음으로 붙잡게 했던 그 풍성한 수원지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밖에 저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태어난 아기가 누구냐? 너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요셉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팩터를, 다른 사실들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좀 묵상하고 살 필요가 있어요.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소식이 임하기 전과 이후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힘이 생겨요. 그 이전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슴이 어둠으로 가득 차오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몸부림을 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죠. 제 어둠의 밤. 그런데 복음이 임하면 그 문이 열리고 빛이 무엇인지를, 어둠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빛의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서 그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역사를 쓰는 새로운 체제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어떤 힘이 우리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전에 전혀 할 수 없었던 일을 믿음으로 실행하게 만듭니다. 전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멘이에요. 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 안에 변화시킨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온전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이 생겼다는 것.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큰 사건, 그게 복음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가슴으로 적셔져서 우리 역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모든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 복음이 도착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생생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군들이 포로로 잡혔어요. 미군들이 포로로 잡혀서 철조망 안에 갇혀서 그 독일군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약품도 제공해 주지 않고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지금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몸도 병들어가고 너무나 죽음이 앞에 와 있는 것 같고 살 길은 막막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철조망 밖에는 사로잡은 독일군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냥 평소처럼 다름없이 그냥 일상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철조망 안에는 사로잡힌 미군들이 바짝 마르고 눈은 쾅하니 움푹 들어가고 면도도 하지 못한 채 지저분한 거짓골을 하고 힘이 없이 허리를 구부리고 햇빛에 옹기종기 모여서 이를 잡고 있거나 한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일 몇몇 사람이 병이 들어서 동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던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포로 수용소 안으로 단파 라디오가 들었어요. 단파 라디오 알죠? 네? 각국의 방송들을 이렇게 잡아서 쓰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그 단파 라디오 하나 때문에 버텼는데 한국 방송을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잡으면서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단파 라디오가 싹 스며들어 왔어요. 그리고는 그 안에 포로들이 외부 세계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식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들어보았더니 전세가 확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조망 밖에 있는 독일군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상한 광경들이 철조망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철조망 안에 약하고 지저분하고 눈은 움푹 패이고 먹지 못하고 병들어가고 있던 그 미군들이 간간이 미소를 짓기 시작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미소를 짓기 시작하고 툭툭 치며 장난을 하고 웃으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조금 힘이 붙어있는 사람은 양은 그 밥그릇 있잖아요, 그 밥그릇을 공중에 날리면서 막 좋아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저것들이 미쳤나? 밖에 있는 군인들이 봅니다. 저것들이 이제 죽을 날에 가까우니까 서서히 미쳐가는구나. 그리고 혀를 차면서 독일군들이 돌아서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일이 미친 짓처럼 보여요. 미쳐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에는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소식이 들려왔다고요. 굿 뉴스가 들려왔어요. 이제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고 그 노르망디 전투를 통해서 독일군이 패퇴하기 시작하고 이제 연합군이 진격해오기 시작했는데 불과 몇 마일 바깥에 연합군들이 진을 치고 진격하고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됐어요. 조금 있으면 해방이다. 기다리자. 희망이 있다. 이제 해방 개봉박두 이러고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뉴스가 만들어내는 중요한 차이, 듣기 전과 들은 다음에 만들어지는 중대한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우리를 실제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이 가득 찬 전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밖에서 그 전투를 해야 돼요. 연합군의 수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죄의 예봉을 꺾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해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선언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라고. 아직 전쟁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전투가 있었어요.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전쟁은 곧 끝날 것이고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왜? 결정적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길 거다. 포로로 잡혀있는 미군들 사이에 있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가 설득하려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에게 퍼진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능력이 있어서 일을 붙잡았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 때문에 일이 가능했습니까? 믿습니다. 100번 해보십시오. 그 일이 가능한가? 그 믿음의 고백이 가능한 것은 은혜의 통로인 믿음 때문이 아니고 그 은혜가 주어진 자리, 그 은혜 자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요셉을 머리끝부터 그 영혼과 정신과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이전에 알았던 상식을 다 버릴 수밖에 없도록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오늘 이 고난을 넉넉히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소식을 듣는 사람들 그 삶에 고통이나 죽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은 왕께서 직접 오셔서 이루시고 원수들이 패배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사형 선고를 받고 있지만 사형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소망이요, 은혜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은 우리를 기쁨과 소망으로 채우고 우리를 자기 학대와 연민에서 자유케 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이러한 소망이 끊이지 않는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의 나팔이 울리고 우리의 포로 수용소 같은 우리의 땅에 찾아오셔서 새 땅을 만들어주시는, 바꾸어지는 날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견디는 것을 은혜 없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그 복음을, 좋은 소식을 붙잡으면 이 견딜 능력과 힘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위기를 당해서 가족을 위탁받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견딜 그 힘이 생겼는데 그 힘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주어진 은혜는 이미 요셉의 가슴에 와 있었던, 이미 와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여전히 집이 없고 여전히 돈은 떨어졌고 여전히 가족은 부양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힘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 힘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미 와 있는 복음. 여러분, 때로는 신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광야를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자가 그 광야에 견디도록 허용하실 때 그 광야에는 눈을 잘 떠서 보세요. 영적인 눈을 떠나 보이는데 그 광야에는 항상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뭘로 견딜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실력이 있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거쳐가면서 그 광야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동행하며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만든 거예요. 그 광야를 하나님 없이 지나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거기서 아사하거나 굶어 죽거나 말라 죽거나 가슴이 터져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현장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광야 길을 건너가서 인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광야가 없이는 인생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좋은 소식을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가 견인하시고 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현장은 광야가 아니라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은혜가 존재하는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도 복음임을 믿습니까?
이거 뭐 이렇게 조금 해. 아, 이거 부흥사가 아닌 것처럼 하니까 이게 지금 뭐 대답을 안 하는 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복음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포로 수용소 안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수용소 안에 들어온 새로운 시설이 아닙니다. 바뀌어질 환경 때문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온 새로운 뉴스, 복음 때문입니다. 수용소 안에 새로운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독일군 첩자인 한 사람을 보내서 저것들이 저러다 폭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소문을 퍼뜨리자. 얘들아, 독일군들이 마음이 좋아져서 샤워 시설을 새로 만들어준대. 아니, 그렇게 불편한 침대를 바꿔준대. 글쎄, 우리 운동장을 바꿔준대. 의료품을 많이 보내준대. 밥을 듬뿍 준다는구만. 이런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 희망 때문에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건 헛된 유언비어입니다. 참된 희망은 수용소 안의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수용소를 변화시키는, 수용소 안에 사는 포로들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 복음, 좋은 소식, 그 소식이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복음이 있다면 그 수용소를 끝끝내 없애시기까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렇다면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천국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아, 누를까요? 천국에 갈 믿음이 있죠? 네. 굉장히 이렇게 어플라우로 웃으시는데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거 할 거예요. 우리 중에 그 아내가 참, 저도 그렇고 하여간 타박받는 사람 많죠. 먹을 건 너무 많은데 아내의 핍박과 그 환란 때문에 먹지 못하는 음식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거기 가면 타박이 없어져. 뭐 사랑 때문에 그런 건데, 당뇨병에 걸릴까봐, 무슨 고지혈증에 걸릴까봐 막 이랬는데 그런 게 없거든 거기. 당뇨 걱정 없다, 뭐든지 다 먹어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서로 앉아서, 어, 여기 갈비 15인분 기름 많은 걸로, 그리고 꽃등심 15인분 기름 많이 붙은, 기름 절절 흐르는 걸로 주세요. 입에 살살 녹는 걸로. 이러면서 막 먹어? 상상컨대. 아, 갔더니 질병이 없어요. 건강해져요. 레저도 그동안 돈이 없어서 즐기도 못했던 거 그거 다 즐길 수 있어. 온갖 스포츠 다 즐길 수 있어. 요트 우리가 타는 거야. 글쎄, 우리가. 크루즈 우리가 타는 거야. 364박 365일로 그냥 여행을 떠나는 거야. 남태평양으로. 얼마나 좋아요. 히말라야 등정해보고 싶었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 천국에 가서도 그걸 하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날아가는 거야. 꼭대기까지. 그래서 그냥 그 과정을 생략하고 다 정상에 등장했다 이거 다 보여줄 수 있도록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태껏 못 만났던 사람, 만나고 싶었는데 먼저 떠나간 그리운 사람 거기서 다 만나? 뭐 못하는 일이 없어요. 질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모든 것, 좋은 집, 좋은 처소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갈등도 거기는 하나도 없어. 하여간 말하는 것도 오해도 안 되고 다 말해도 돼. 뭘 들어도 괜찮아. 그리고 다 좋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사랑스러워. 만나면 좋은 친구. 그게 그냥 방송국이 아니고 우리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 이러면서 서로 즐겨.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는데 그 천국에, 만약 그곳에 우리 예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오늘날 너무나 편안한 만족스러워하면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중대하게 들어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 앞에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여러분 지금 대답하셨습니까? 만약 그 대답할 준비가 갖추어졌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과 그 지배 아래서 사는, 그 능력 아래서 사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주저했다면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살면서 오늘날의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변질시켰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는 정도로 변질시켜버렸어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승인하고 사인을 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새벽에 그렇게 매달립니까? 물론 경건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제가 예컨대 모래바닥에서 다이아몬드 찾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자식을 좋은 학교에 보내주셔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는 입시철이 지나면 이제 곧 오네요. 입시철이 되면 구호가 있잖아요. 산에는 산삼이 있고 그 귀한 산삼이 있고 집에는 그 귀한 고삼이 있다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보내주소서. 우리 사업이 불일듯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하겠으니까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건강을 주소서.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목회자들은 뭐라고 기도하죠? 수많은 성도들을 주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나이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방향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뭐가 빠지면 복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자기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자기가 이끌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결제서를 내밀어서 도장을 받고 사인을 받겠다고 한다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사에게 수십만의 성도를 줬어요. 주를 위해서 일할까요? 지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저는요, 어제도 한국의 모 교회 몇몇 가까웠던, 전혀 들어볼 생각을 못했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혹시나, 아니 왜냐면 서점에 가서 책을 봤는데, 아니 종교개혁적인 이 입장을 가진 아주 좋은 글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내가 알기는 아닌데 어떻게 이런 책을 썼지? 내가 편견이 또 있지도 모르지, 있을지도 모르지. 회개합니다. 편견이 있었다면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고 봤어요. 믿음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설교를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나를 지키거든. 그 책은 누가 썼을까? 아마 부교역자 누군가가 써줬을 거예요. 참 환장하겠어요. 자, 방향이 달라졌어요. 지배를 받지 않고 주면, 그 권능을 주면 권능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니까.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면 정말 주를 위해서 살까요? 아니요. 좋은 학교에 가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가서 지능적인 범죄를 더 잘 저질러. 하나님 없이 좋은 학교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건강 주소서. 그래서 건강 줬어요.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위해서 건강하게 든든하게 건강이 있었어. 그럼 뭐하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열심을 가지고 딴짓하죠. 몸 놀려서 딴짓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여 여러분 상상하세요. 사업을 불일듯하게 해주면 뭐할까요? 헌금을 해서 주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요. 아이, 저는 안 믿어요. 못 봤어.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서지 않는 한,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앵벌이 시키지 않고 저도 여러분에게 길거리로 그렇게 내보내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집입니까? 돈입니까?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불행한 겁니까? 건강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불행한 겁니까? 아니요. 복음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슴을 지배하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신음하면서 불행해져요. 나 스스로도 능력의 지배 가운데 있지 못하고 자녀도 능력 앞에 이끌어내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자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긴 예수가 없어요.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했던 좋은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모슬렘들은 그런다면서요. 이 땅에서는 술을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너희가 파라다이스에 이르면 강이 흐를 텐데 그 강은 와인의 강일 것이다. 빠져서 먹다가 질식해서 죽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천국은 우리도 이교도처럼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예수가 계신 곳입니다. 오늘 고통 당하고 있는 광야에 예수가 계시다면, 그 복음이 능력으로 와 있다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 복음, 그 복음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한 사람의 성도로 견디게 한 능력, 그것은 요셉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우고, 넘어졌던 몸과 영혼을 새로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그 복음의 능력 앞에서, 그 은혜의 깊고 넓은 현장 앞에서, 그 풍성한 현장에서 아이를 키워내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 때문에 새롭게 세워진 사람, 우리의 이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계신 그 천국에 이르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기까지 주님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